장학금으로 올해 방학에 대학 동기들과 함께 여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처음으로 부모님의 용돈 없이 제 힘으로 여행에 다녀온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하고요. 또 제가 원하던 대학교의 동기들과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런 건 모두 다 메가패스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대학 생활을 하던 중에 치고 싶은 자격시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강을 들으려고 찾아보는데 인강 가격이 다 100만원 남짓하더라고요. 학생이 결제하기에 쉬운 금액은 아니었지만 메가패스 장학금을 통해서 결제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대학교 제1교육학과 1학번 강찬혁, 정현욱입니다. 저희는 메가패스를 자취방을 구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등록금을 직접 모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메가패스 장학금 덕분에 등록금을 잘 모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맨 처음 대학교에 합격하고 등록금은 어찌어찌 해결했는데 그 다음에 부모님께 용돈을 부탁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때 생각난 것이 메가스터디 장학금이었습니다. 저는 세 달간 용돈을 메가스터디 장학금으로 대신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도 당연히 좋아하셨고요.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새내기 라이프를 즐기는데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저는 메가패스를 통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고 메가패스 환급을 통해서 받은 돈으로 대학에 와서 원하는 강의의 교재를 사는데도 썼어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돈을 제가 대학에 와서 교재를 사는데 썼다는 게 정말 뿌듯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다 목표 대학에 합격하셔서 꼭 메가패스 환급 장학금으로 저보다 더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메가패스를 통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장학금을 받아서 꼭 좋은 곳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메가패스 짱!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메가패스 화이팅! 여러분도 메가패스를 열심히 공부해서 꼭 장학금 타세요. 화이팅! 성적뿐만 아니라 효도까지 책임지는 메가패스 많이 이용하세요. 메가패스 진짜 너무 최고고 앞으로도 메가패스 화이팅!